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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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너 이게 뭔지 알아? 아이고. 뭔데요? 아이고 얘, 집이랑 네 월급이랑 다 압류를 한대. 아이고. 예? 네가 위자리면 성인들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다 잡아놓은 거야. 아니, 누가요? 집사람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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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럴 수 있어? 뭐가? 당신 돈 또 골랐어 지금. 아니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애들 데리고 집 나와까지 내가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 거기다 그런 짓까지 해? 아, 내 월급 차압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해. 그렇지만 그 집은 안 돼. 그 엄밀히 얘기해서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 거야. 내 게 아니라고. 어디 감히 그걸 건드리려고 그래? 그 집에 당신 이름이 같이 올라있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지. 그치만 나도 다 엄밀히 따져보고 알아본 다음에 그 집을 파시라고 했던 거야. 애초부터 그런 말 했으면은 내가 뭐하러 그런 거 보내겠어? 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가압류 그거 당장 취소해. 못하지. 해! 나한테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당신이 월급 말고 한 푼이라도 있는 사람이야? 그 집 하나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거 말고? 응? 또 내가 어떻게 한 푼만 받을 수 있어? 애들 키워야지, 나도 같이 먹고 살 미천 있어야지. 그게 한 푼 가지고 돼?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양식이 좀 있어봐. 난 내 양식대로 해. 아 당신 마음대로 될 줄 알아? 여보세요. 그래. 잘 잤어? 나도 늦잠 잤어.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푹 잘 잤다. 언약식 하긴 참 잘한 거지 우리? 지금 어딨어? 어, 요 근처, 아니 저 멀, 아니 요 근처에. 저기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응? 아니 저기 우리 저 자주 가던 데 있지? 거기서 봐, 어? 어? 누가 배웅해달래? 애들 당장 보내고 당신 혼자 최저 생활비 받는 선에서 그저 얘기 끝내. 그렇게 못해. 어? 정말 계속 폭력 쓸래? 우리가 이제 한 동네 주민인데 조심하셔야죠. 죄송하게 됐는데요. 길을 그렇게 급하게 건너시면 어떡해요. 운전 습관 고치시고요. 앞으로 부디 행복하세요. 네? 장진구 저기 모퉁이 카페에 있어요. 어디요?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진구 씨! 어! 식당 앞에서 당신 와이프 만났어. 어? 아니, 싸웠어? 우리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집 근처에 있다고 말하면 될걸. 저기... 들어가, 얘기 좀 해. 그래. 애들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애들한테도 떳떳하게 말해. 나도 이제 애들한테 관심이 생겨. 힘들겠지만 이제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 우리가 당당해야 애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어. 그래. 애들 사진 있어? 어, 가지고 다녔는데 지갑 바꾸는 바람에. 어, 그럼 다음에 나올 땐 가지고 나와봐. 보고 싶어. 뭐 곧 만나게 되겠지만. 누구 닮았어? 어, 뭐 어렸을 때 나랑 똑같다고 그래. 어, 이름이 뭐야? 어, 훈이, 견이, 그래. 장훈, 장견. 걱정하지 마. 이제 진구 씨 일은 곧 내일이기도 하잖아. 우린 모든 짐을 같이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응? 저기 애들 엄마가 집을.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뭐해? 무슨 얘기야? 어서 해봐. 아니야,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 서운하게 자꾸 왜 그래? 어. 아니, 언제부터 마신 거야? 앉죠. 자, 참. 아니, 뽁적지근하게 언약식까지 했으면은 진진바라 신나게 가면 되지. 왜 혼자서 술 마시고 있냐? 지금부터 시작이지 뭐. 나 힘들어. 야, 지금부터라도 마음 고쳐먹어.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구만. 그러지 마. 참. 재하 씨, 나 정말 잘해보고 싶어. 근데 진구 씨는 불안한가 봐. 내가 엄마 노릇 못할까 봐. 뭐? 나 할 수 있는데 애들이랑 친구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못돼서 엄마 소리 안 들을 자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좋은 새엄마가 되시겠다? 왜? 재하 씨도 나 못 믿겠어? 내가 못할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어이가. 왜?